안녕 여러분, 반가워요. 오늘은 여러분들께 치킨 추가 모드라는 모드를 보여드릴 건데요. 짜잔, 오늘도 저의 희생양이 되어줄 닭들이 서 있습니다. 자, 아무튼간에 첫 번째 닭입니다. 따단, 얘는 주민닭이라고 해요. 이름은 에메랄드 닭이라고 쓰여 있는데요. 보면은 얘가 다가 얼굴 좀 보자꾸나. 하, 진짜 그냥 닭에다가 주민 얼굴을 입혀놨어요. 이 눈썹이 아주 그냥 이거 딱 잔소리 많게 생겼어요. 막. 하하, 에메랄드 좋아. 자, 아무튼간에 이 녀석을 죽이면은 이렇게 에메랄드가 나오게 됩니다. 자, 그럼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 볼까요? 자, 이 녀석은 이제 글라스 치킨이라고 유리 치킨입니다. 유리의 닭인데 얼굴이 없네요. 얘는 좀 무섭게 생겼다. 아유, 아 그래, 얘도 한번 죽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헛! 자, 이 녀석도 죽이면은 이렇게 유리가 나오게 됩니다. 따단, 유리가 나오고요. 자, 이 녀석은 대망의, 여러분들 혹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들어보셨나요? 자,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게 있는데, 자, 이 녀석은 바로 황금이 아니라 다이아몬드를 낳는 닭입니다. 네, 다이아몬드를 싸는, 아니 다이아몬드를 낳는 닭이라고 이 녀석을 죽이게 되면은 짜잔, 다이아몬드가 나오게 되네요. 자, 그 다음 닭은 뭘까요? 짜자잔. 자, 이 녀석은 용암 닭입니다. 라바 치킨이라고 이 녀석을 죽이면은 쫙 이렇게 죽이면은 뭔가 알이 나와요. 야, 이 녀석은 뭔가 알을 낳는데 이 녀석을 이 알을 깨게 되면 또다시 용암 닭이 나올지 한번 궁금해지네요. 헛! 아니, 용암이다! 어떡하죠? 하지만 걱정 마세요. 제가 방법을 생각해뒀다고요. 이 녀석은 말이죠. 아, 용암이 오니까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녀석은 말이죠. 바로 물닭이에요, 물닭. 아니, 물닭? 어쨌든 물닭이에요. 자, 이 녀석을 죽이면은 짜잔! 바로 워터에그라고 물알이 나와요. 물알? 발음에 주의하세요. 물알? 탄다. 여기다가 이제 물을 이렇게 설치해주면은 짜잔, 이렇게 용암들이 다 탑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가장 이렇게 특징이 잘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닭들을 보여드렸는데요. 이 닭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건방져서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닭이에요. 이 닭 이름은 스마트 닭이라고 해요. 스마트 치킨이라고 똑똑한 닭이라고 해요. 왜 똑똑한 닭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머리를 잘 굴리나? 잔머리? 자, 좋아, 닭, 지금부터 너의 이름은 똑닭이야. 똑닭, 가라 똑닭. 옆에 있는 돼지를 잡아. 너에게 이 칼을. 야, 아무래도 이 녀석은 똑소리나게 말을 똑소리나게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 닭인 것 같네요. 이 녀석! 똑소리나게 맞아야 돼, 이 녀석. 똑딱! 자, 아무튼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렇게 여러가지 닭들이 추가되는 치킨 추가 모드를 보여드렸는데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안녕!